예쁘게 나오나요? 아우 잘한다. 어디서 사진을 찍어봤나 봐. 어머 예쁘게 예쁘게 잘 나오고 있죠? 예 지금 많이들 보고 있으니까 좀 신경 좀 써서 예 이쁘게 좀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한다. 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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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머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박슬기입니다. 저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요 바로 코엑스입니다. 바로 K뷰티 로드 K뷰티의 선대주자 아모레 퍼시픽 라네즈 뷰티 로드가 펼쳐지고 있는 코엑스 메가박스 앞에 나와 있는 건데요. 아니 근데 오늘 뷰티 로드를 같이 해줄 파트너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보이죠?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아, 안 보여요. 어디 계신 거지? 어?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따라오세요. 어? 어디 계시지?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저와 함께 한다고 해서 제가 어머 성경 씨, 아, 이쪽으로 잠깐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네네. 어머 성경 씨, 이쪽으로 자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어머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와 우리 성경 씨의 모습이 생중계돼서 각 나라에 지금 송출되고 있어요. 인사 좀 일단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경입니다. 라네즈 뷰티로드 행사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고요. 또 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생중계로 나간다고 하니까 오. 굉장히 설레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오늘 제가 우리 성경 씨와 함께 이 파트너로서 함께하게 될 텐데요. 오 오늘 진짜 너무 예쁘다. 어쩔 네. 거야 아, 세상에. 어디 좋은데 갔다 왔어요? 네. 아, 라네즈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열심히 좀 발라야겠어요. 예, 우리 집으로 좀 보내줘요. 예, 라네즈가 필요해요. 워터뱅크가 필요해요. 예, 아니 오늘 진짜 의상도 완전 예쁘시고 라네즈로 다 도배한 느낌이에요 지금. 아, 워터뱅크. 예, 예, 예. 라네즈 모델이니까.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살짝 한 바퀴 돌아주실 수 있어요? 네. 또 이런 무대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오늘 그냥. 아이 귀여워 귀여워. 수줍은 여대생 느낌도 나고요. 네, 아유, 네 좋습니다. 아 일단 각 나라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Ladies and gentlemen, hi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어로 또. Hi. Hi everyone. Hi everyone. 귀엽게. 자 일단 올해 뷰티 로드는요. 장장 11개 도시로 직접 찾아간다고 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요 곧 뷰티 로드가 찾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또 성경 씨를 가까이 보니까 피부가 어머 예술이다. 지금 저는 굉장히 가까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멀리서 보고 계시잖아요. 어머 이거 미끄러지겠어 세상에. 아니 라네즈가 우리 이성경 씨 피부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네, 아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다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이곳은 뷰티 로드. 우리 이성경 씨 얼굴은 뷰티 페이스. 앤 뷰티 스킨. 나는 더리 스킨. 아, 아니에요. 피부 너무 좋으세요. 그럼 더리 섹시로 할까요? 더리 섹시. 예, 예. 좋네요. 자, 일단 소문 케어에는 역시 라네즈 워터뱅크. 그렇죠. 예. 아니 진짜 써보셔서 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수분에 충실한 워터뱅크 크림을 가지고 있으면 네. 뭐 밤에도 수면팩으로 잔뜩 올려서 쓸 수도 있고 아침에 뭐 메이크업 전에도 수분을 완벽하게 보충을 해주니까 맞아, 맞아. 아무래도 활용도가 제일 좋은 기본 아이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막 관리하기 그렇게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쉽게 바를 수 있고 네. 사실 정말 급하면 에센스나 이런 거 없이 저는 사실 크림만 급하게 바르고 나갈 때도 많고 그래도 수분 보충이 네. 충분히 되고 네 전 충분히 무거운 질감도 아니어가지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빨리 체험을 하러 가야겠어요. 이렇게 지체를 하다가는 제 수분 다 빼앗기겠어요. 자 그러면 무브 무브. 네. 자 워터뱅크로 가보죠. 자 저쪽이거든요. 네 저쪽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성경 씨. 예. 어머 지금 물방울이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좀 앉으세요. 아 앉을까요? 네. 우리 이성경 씨가 여기. 네 여기 앉으세요. 네. 네. 저는 앉으셨으나 똑같아서요. 저는 서 있겠어요. 예예. 예. 자 이곳은 피부 정확한 피부 측정을 통해서 고객님께 꼭 맞는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 그런 피부 클리닉 코너인데요. 잠시 제가 피부 측정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메이크업에 되어 있으니까 제 손등에다가 손등에다 좋습니다.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건조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 환절기다 네. 보니까 되게 신기하죠? 잠시만요. 예?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거.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수분이 얼만큼 지금 피부에 들어있는지에 대해서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수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측정이 와... 아닐 것 같은데? 불가하고 있어 지금. 여기 제가 워터뱅크 크림 못 발라가지고. 아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잠시만요. 아무래도 손등에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조금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자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오. 네. 오, 참 이렇게 아리따 우리 성경 씨 기계조차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와. 다시 한번 잘 안 되나 보다.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먼저 해볼까 봐요. 네, 아, 그럴까 봐요. 그럴까 봐요. 예. 저는 이게 면적이 넓어가지고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궁금해요. 네. 잠시만요. 안 되네. 어머 이게 제가 아까는 굉장히 잘 됐는데 충전이 덜 됐나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저희를 또 집중을 해주시니까 이 기계조차 좀 놀란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TV에서만 이런 걸 하는 걸 봤는데 네. 그래서 맨날 직접 해보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신기하고 네, 되게 호기심 생기고 많은 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본인의 수분 측정량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직접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흔치가 않으니까 자, 오, 이런 거 가지고 오, 그러니까 이거 개인 소용으로는 안 되나 봐요. 라는 짓을 좀 팔았습니다. 네, 집에 좀 들여놓고 싶네요. 예.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댁에 보일러 들여놨던 것처럼 집에 워터뱅크 좀 들여놓고 싶어요. 기계가 오류가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쪽 기계에서 한번 해드려도 네, 그럼요. 이쪽 기계, 저쪽 네네. 기계 상관 말고 저희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옆에 있는 기계로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죠. 아, 다시 한번. 네. 기계가 긴장을 했나봐요. 기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보고 있다 보니까 네네. 11개국으로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여기 소독도 네. 오! 소독 충전이라는. 네. 소독을 해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다시 한번 시도를. 마지막 시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네. 다시 한 번. 네. 연결이 끊어져서. 예, 예. 어이구. 제 네, 요게. 꼭 방송하고 이러면. 맞아요.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 친구도 약간 긴장을 탄 거예요? 그럼요. 예. 누구나 긴장을 할 수 있어요. 나도 틀리는데 뭐.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언니 제가 다른 데 들렸다가 그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네네, 예, 충전을 해주시고 네네네. 아니 무엇보다 지금 측정을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 코너를 요거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예. 요거를 드릴 건데요. 이거는 경품을 사용하실 때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워터코인이라는 건데요. 이따가 경품 추첨에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요거 스킵할게요. 네 스킵할게요 제가. 네. 네네. 이따 다시 오시면 다시 측정해 드릴게요. 나중에 네네.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네네,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아까부터 약간 투탕투탕 막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어?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네. 예. 스트레스를 확 풀릴 수 있는 네. 게임인데요. 예. 슬기 씨가 먼저 위에 올라오시겠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성경 씨. 네. 근데 슬기 씨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어, 왜요, 왜요, 왜요? 날씬하셔가지고. 아이, 아니에요. 한번 해볼 건 잘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그럼요. 먼저 올라오세요. 여기에서 뛰면 되나봐요, 성경 씨. 제가 한번 해볼게요. 뛰시면 자. 저희가 이렇게 쭉 보시면 한 지구를 선택해요. 그래서 저희가 11개 도시를 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걸 표현한 거고요. 오. 그리고 슬기 씨가 잘 뛰면 뛸수록 불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데 이게 바로 수분을 채워진다라는 컨셉입니다. 이, 우리 성경 씨는 이미 수분이 채워져 있거든요. 예. 다른 분들, 다른 분들. 그래서 내가 나 채우려고 나 네. 수분 채우러 왔어요. 네, 자 그럼 올라와주세요. 한번 채워볼게요. 성경 씨는 네. 그럼 마음속으로 응원을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발을 동동동동 띄워주시면 됩니다. 불을 불을 켜야 되니까.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네. 자, 한 발. 세세세 수분 니피 워터.
혹시?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 저희가 네? 이렇게 어? 코인을 드려요. 아 이걸 또또 네. 또 받는군요. 네. 그러면 두 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네, 코인을 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씨는 이미 수분이 차 있으니까 코인 하나만 더 주시죠. 아 그럴까요? 예예. 예.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어 이거 굉장히 재밌죠, 성경 씨. 그죠 그죠. 네, 이 스태퍼를 통해서는 아니 아니 이거 하면 살 빠져요. 지금 안 그래도 날씬한데 예. 자 그러면 저희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저쪽 저희 법회 쪽 가시면은 거기서도 코인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아, 네. 자,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어 여기 보면요. 성혁 씨 이쪽 보면요. 우와. 너무 예쁘죠. 어 물방울 안녕. 안녕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아, 귀엽다. 아 귀여워. 물방울 이쪽 보고 인사. 아하, 귀여워. 지금 많은 분들 전 세계에서 보고 있거든요. 예, 11개국 우후. 인사. 네. 저희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우와. 예쁘죠? 우와. 여기가 뷰티 로드의 터널인데요. 와. 아니, 여길 보면은 무슨 저희가 뭐 꼭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마치 놀이공원을 방불케 하지 않아요? 네, 사진 찍기도 좀 그죠? 이게 또 거울이 있으니까 약간 클럽 느낌도 나는 거 같아요. 아 뭔가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예쁘게 꾸며놓은 거. 그죠? 네. 진짜 예쁘죠? 아니 무엇보다 저희 라네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5초에 한 개씩 판매가 되고요. 17관왕 수분케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역시 워터뱅크가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워터뱅? 우리 성경 씨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라네즈가 꾸준한 사랑을 받는 비결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한 번만 써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쩜 이렇게 멘트가 좋았니? 네, 아무래도 좀 한 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수분으로 채워지는 그 느낌이랑 또 기분에 충실한 그 워터뱅크 크림, 워터크림, 수분크림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제일 원하는 제일 베이직하면서도 제일 원하는 그 네? 스탠다드한 정말 그 수분크림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이곳을 보면은 진짜 라네즈 월드, 라네즈 랜드. 네, 약간 월드 랜드 예. 느낌인데. 어, 진짜 사진 찍고 싶고 너무 기분 좋은데요. 아,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예쁘고.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우리? 예쁘게 잘 나오나요? 네. 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아, 예쁘다. 어, 진짜 예쁘죠, 보틀? 네. 네. 어, 진짜 보틀 예쁜데. 야, 이런 보틀이면은 하루에 우리가 뭐 물 2리터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분은 또 바르는 것보다는 보충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 2리터가 아니라 3리터, 4리터 네. 내가 물이 들 때까지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컬렉션별로 모으고 싶네요. 이거. 그죠? 네. 이 양말도 정말 예쁘고 양말 네. 네. 이 보틀이요 또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해요. 네 이거를 또 이 보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네. 어려운 곳에 기부가 된다고 맞습니다. 하는. 전 세계 물 부족 국가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름조차도 리필 미예요. 리필 네 미. 리필 미 리필하세요. 맞습니다. 정말 깊은 뜻이 담겨있는 이 보틀 다른 보틀보다 사실 이 보틀을 사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시면 더 좋겠네요. 좋은 일도 하고 어허? 물도 수분도 보충하고 맞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도랑치고 과제 잡고 네. 눈도 보고 뽕도 따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예예 네. 예, 쭉쭉 나오네요. 네. 꼭 우리 라네즈 보틀로 여러분들 리필 미 좋은 일 동참하시길 네 바랍니다. 아니 근데 옆에 보니까 좀 약간 시끄러워가지고 와. 우와 아! 와. 이게 바로 워터뱅크 버블 캐쳐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파란색 공을 잡으면요. 아. 또 워터 코인을 준대요. 성경씨! 5초! 5초 안에 잡아요. 네, 어, 5초? 5초밖에 안 돼요. 야, 성경씨 지금 욕심 있어. 승부욕 돋았어, 지금. 5초, 5초. 자, 파란 공 세요, 씨. 저 바람이 너무 세니까 조심하시고. 아, 똑똑해. 어, 야, 오, 역시 우리 성경씨가. 태안이 대단합니다. 야,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저기까지 팔을 못 뻗어요. 팔다리가 길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전 안 되고. 자 잡아. 셋. 어, 야. 잘했어. 오, 야. 오, 워터코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제 주머니에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어, 이거는 어떻게 보는데요? 빈딩머신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빨리 가봐요. 빈딩머신. 좋습니다. 빨리 가봐요. 자, 빨리 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쪽에 있는 밴딩머신을 이용해서 드디어 워터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거군요. 네네. 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코인 하나당 예? 이제
거고요. 네네네. 인형뽑기처럼 뽑으시면 되세요. 오! 인형뽑기 다 아시죠? 알죠, 알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인형뽑기 술 먹고 많이 했거든요. 예,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네. 워터코인을 이 안에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이 안에 넣으시고요. 네. 자, 하나 넣어주세요. 성경 씨부터. 자, 넣으셨고요. 시간 되나요? 네네네. 시간이 20초. 아, 시간이 20초가 있군요. 와, 야, 이거. 야, 타겟팅 제대로 잡았어요. 자, 갑니다. 잡았다! 우와! 아! 하나 더 있어요. 아, 하나 더 있어. 야, 성경씨가 승부욕이 대단하네요. 자, 한 번 더. 자, 우리 지금 말없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야! 좋아, 좋아, 좋아. 느낌 있어, 느낌. 아, 떨어지겠다. 성경씨 제가 하나 뽑아줄게요. 네, 저봐, 여봐. 승부욕이 대단해요, 지금. 한 번 더. 자, 자,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경씨가 밴딩머신을 이용해서 바로 경품을 와! 이번에! 얘 사기야. 아니, 못됐네, 얘. 아니 지금 밑장 빼기를 하잖아요, 얘가. 아니, 중간에 떨어뜨리잖아. 아이, 와, 정말 재밌었어요. 그죠? 아, 다 내 거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일단 저희가 밴딩머신을 이용해서 열심히 경품 추첨을 도전했으나 잘 되진 않았어요. 그죠, 성경씨? 아, 오늘 말이죠. 진짜 신나는 체험으로 함께한 나네즈 뷰티로드. 저는 성경씨와 해서 더욱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 이 한국뿐 아니라 11개 도시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세계인들이 라네즈 뷰티로드를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하고 또 어떤 감상평을 남겨주실지 기대가 정말 큽니다. 아니, 성경씨,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뷰티로드 파이팅 외치고 이 시간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에게 또 저희 라네즈 워터뱅크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 저희 이제 코엑스 한국을 시작으로 11개 국가를 맞습니다.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네. 재미있게 기다려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말도 잘해, 우리 성경씨는. 자, 지금까지 코엑스에서 라네즈 뷰티로드 생중계 리포터 저는 박슬기였고요. 예쁜 우리 뷰티 여신 우리 성경씨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라네즈 뷰티로드로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라네즈 뷰티로드 파이팅 외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라네즈 뷰티로드 파이팅!